오, 그래. 쟤 이런 마감도 훌륭해. 안녕하세요. 당은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모니터입니다. 간만에 본체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니터는 LG에서 나온 울트라 파인 디스플레이 27UQ850.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니터는 LG 모니터입니다. 최근 들어서 패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패널을 만들고 있는 회사도 많지 않고요. 여러 모니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모니터 제조회사들도 모니터 생산에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모니터 제조회사들이 새로운 제품들이나 이런 거 내놓는 게 조금 원활하지 않고, 만약 내놓는다 할지라도 시장이 많이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요거는 좀 오래전부터 보아왔던 모니터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뢰도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도 시켜줬지만 정작 저는 사서 써보지 못했던 모니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 먼저 스펙 읽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LG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모니터, PC 모니터 부분에 보면 이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했던 거는, 제가 모니터 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니터에 들어가 보면 일단 LG에서 나누고 있는 모니터의 카테고리를 보면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시리즈가 있고요, 울트라 HD 모니터가 있고, PC 모니터, 스마트 TV 모니터, IPTV 모니터, 클라우드 모니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중에서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는 게이밍을 위한 모니터고요, 울트라 와이드는 이렇게 폭이 긴 그런 애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면, 제가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 건 대부분 정밀한 컬러가 컨트롤되는 모니터 쪽이다 보니까 울트라 HD 모니터가 저한테는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트라 HD 시리즈 모니터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시면 이 카테고리 안에 세 개의 세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LG 울트라 HD 모니터 360암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LG 울트라 HD 모니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파인 모니터가 있습니다. LG 울트라 파인 모니터는 맥을 위해서 포딩된 모니터다 보니까 애플이 요청하는 조건을 맞춘 모니터가 울트라 파인 모니터인데, 얘는 울트라 HD 모니터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애플한테 무슨 조건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제작한 그런 모니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트라 파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거였고, 이건 약간 혼돈을 야기하는 형태라서 뭐 LG 관계자분이나 혹은 LG 쪽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HD 모니터도 고해상도 모니터들을 울트라 파인이라고 붙이는 건지, 아니면 울트라 파인을 어떤 식으로 카테고라이즈 하고 있는지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제품은 지금 현재 LG 울트라 HD 모니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니터고요. 이 안에서 보시면 UP 모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게 UQ 모델이 새로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27UQ850W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 뭐 제품 설명 보면 다 좋은 모니터죠. 근데 이 기능들이 뭔지 우리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스펙만 띄워놓고 볼게요. 제품 상세 스펙에 보면 일단 크기가 나옵니다. 크기는 구매하기 전에 어느 정도 부피를 차지할지 보는 의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젤 모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플랫 패널이라고 그러죠. 이 테두리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보호될 수 있을 정도의 프레임이 없는, 베젤이 없는 그런 그 프레임리스 베젤 디자인을 따르고 있는 것 같고, 위랑 좌우는 아주 좁은 베젤을 가지고 있고, 밑에 부분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이런 형태의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크기는 지금 현재 제가 선택한 건 27형이에요. 대각선 크기로 하면은 68.47cm고, 그 다음에 해상도는 UHD 해상도입니다. 4K 해상도예요. 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니터는 솔직히 4K까지 필요 없습니다. 2560만 지원되면 사진 작업하는 데 불편하진 않아요. 최근 들어서 영상이라든지 4K에 대한 이슈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4K 해상도로 본 분들은 아마 FHD로 떨어지면 해상도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사이즈나 해상도는 27인치, 대각선 길이 27인치 기준으로 하는 모니터에 2K 2560에 1440 혹은 3840에 2160, 4K 요 해상도가 아마 가장 적절한 해상도가 아닐까 싶어요. 가격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다가 해상도가 떨어지면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요 해상도는 꼭 찾았으면 좋겠고요. 명암비 2000:1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것 때문에 구매한 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오는 IPS 패널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는 2000:1까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만들었던 무수히 많은 영상들 속에서 계속 언급했으니까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IPS 패널이라는 특성상 이 명암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LG에서 이번에 출시한 울트라 HD 모니터는 나노라고 하는 뭔가 기술을 썼어요. 나노블랙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2000:1까지 명암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거 뭐 명암비 뭐 그 정도 큰 차이 있겠어 하지만 뭐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스펙에 제가 연연해 하진 않지만 그건 나중에 까서 모니터를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요 스펙도 구매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부를 확장하면요 이 세부 스펙이 나와요. 거기서 화면 크기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실 테니까 픽셀 크기 0.15 그래서 이 정도면 아마 가까이서 봐도 눈으로 찾지 힘들 정도라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즈랑 해상도가 결정나면은 알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7인치에 2560에 1440 해상도 이상을 갖는 픽셀 해상도 이상을 갖는 그런 모니터면 아마 눈으로 보시는데 불편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2000:1 명암비를 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백라이트가 끌어올릴 수 있는 밝기입니다. 그래서 IPS 패널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일반적인 백라이트 방식을 가지고 밝기를 끌어올린다고 해봐야 250에서 300 캔들라 정도가 거의 맥시멈에 가까워요. 최근 들어서 이제 LED 기술들도 좋아지고 다른 여러 가지 보완들이 생겨서 훨씬 더 밝아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400, 500 이 정도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400 캔들라를 지원하고요. 피크를 쳤을 때는 500 캔들라를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밝기를 끌어올려서 명암비를 더 끌어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밝기만 끌어올린다고 명암비가 더 살아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백라이트의 빛을 차단할 수 있는 LCD 기술도 발전돼야만 밝았을 때 명암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강조하고 있는 건 나노 IPS 블랙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고 완전히 대단한 것 같고 또 나노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야 이거 신기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IPS 패널 전형적인 IPS 패널에 필름 한 장 추가한 정도의 느낌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보완하는 기술이죠. 지금 OLED 패널로 넘어가고 싶은 많은 분야들이 있지만 모니터 시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OLED 패널이 갖고 있는 가격적인 한계도 있고 기술적인 한계들도 있어요. 모니터 시장에서는 아직도 IPS 패널이 가장 안정적이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패널입니다.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OLED라는 다음 세대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모델은 나노 IPS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나노 필름 한 장을 더 추가해서 블랙을 더 떨어뜨릴 수 있도록 더욱더 빛의 번짐이나 이런 것을 잡아줄 수 있는 요 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IPS 패널이면 거의 비슷한데 이 나노 IPS 블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뜯어서 보고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네요. 자, 화면 비율은 16:9입니다. 이건 뭐 표준이니까 뭐 따를 수밖에 없죠. 가끔 이제 전문가용 모니터들은 16:10도 종종 나와요. 이 16:10이 조금 더 크고 밑에 여유 공간도 있어서 편리하긴 하는데 패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드문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기는 힘드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크게 선택할 수 있는 뭐 초이스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응답 속도는 G2G죠. 그레이 투 그레이까지 변환되는데 그레이에서 그레이로 전환되는데 화면이 얼마나 빨리 작동되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5ms이면 상당히 빠른 편이긴 해요. 물론 뭐 더 빠른 애들도 있고 게임용 모니터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2ms, 뭐 1ms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밀한 컬러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패널의 부하도 많이 걸리고 패널의 정확한 색깔 재현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해상도는 3840x2160 UHD 영상을 뿌리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풀사이즈로 했을 때 요 해상도가 나온다는 거니까 생각보다 높은 해상도에 편리한 해상도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2560은 영상을 편집하는데 조금 아쉬울 때도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영역은 중요하죠. 지금 나오는 건 광색역이 대다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정밀한 색이 컨트롤되는 패널이 필요하고 그런 모니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더 넓은 영역 나오니 더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좋죠. 근데 패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더 넓은 영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색형 모니터냐 아니면 일반 색형 모니터냐 이 정도의 분류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전부예요. IPS 패널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으니까 얼마만큼 여기 있는 보드가 그 색깔을 잘 컨트롤해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입력 신호, 요거는 이제 케이블을 뭘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스펙인데 아마 요거는 구매하실 때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연결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HDMI 2.0을 지원하죠. 2.0이 지원돼야만 4K가 되니까 깊이는 4K를 지원하려면 1.3인가요? 1.2인가요? 그거 이상 돼야 되는데 최신 1.4를 지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USB-C, USB-C로도 4K를 받아들일 수 있다. 60Hz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단자는 HDMI 2.0 두 개, 그 다음에 DP 포트 하나, USB-C 타입 하나. 그런데 이 USB-C 타입은 파워를 전송할 수 있는 90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90W 이하를 쓰는 노트북은 연결해서 충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B 2.0 원업. 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에서 모니터에 연결해서 이 컴퓨터의 USB 허브처럼 사용하는 기능을 쓸 때 필요한 컴퓨터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SB 3.0 두 개, 2 다운. 이거는 외부 장치를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때 쓰는 포트 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은 왜 2.0으로 했을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아마도 얘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있어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용으로 USB 2.0 원업을 선택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다음에 HP 아웃,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헤드셋 아웃 포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과 음성, 이제 HDR이 지원된답니다. HDR10 지원되고요. 디스플레이 HDR400, 요거는 배사 규격으로 하는 HDR 모드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HDR10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최대 밝기가 400 캔델라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HDR10을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모니터가 조금 다른 모니터에 비해서는 좀 더 밝다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적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가 두 개가 들어있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있답니다. LG 모니터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이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있는 모니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이조만이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이엔드 모니터를 추구하고 있는 모니터 제조회사에서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리뷰에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를 체크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하드웨어에서도 잘 서포트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지원하는 컨트롤 소프트웨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가 아마 이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예전부터 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모니터에 내장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기술 개발에 시도하고 여러 번 제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관해서 몇 차례 삼성과 LG랑 코업 관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 쪽에서는 이 제품들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LG는 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모니터를 꾸준히 생산했어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계속 내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희망을 걸고 LG를 선택한 거예요. 물론
뚜껑을 까봐야 어떤지 알겠지만. 그 다음에 프리커플이 요즘 많이 들어가 있죠. 눈 보호라든지 이런데 이슈가 올라가면서 예전에 LED나 이런 것들은 깜빡이는 현상 되냐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모니터들은 대부분 플리커프리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장 색 교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게 굳이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있는가? 공장에서 제품을 내놓으려면 QC라는 걸 해야 되고 QC를 한다면 공장에서 색 교정하는 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요게 또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사람들이 뭐 했네 안 했네 막 이런 포인트가 되니까 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색약자 색 보정 모드. 요즘은 색약자들도 모니터들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요즘에 색약자들을 위해서 색깔을 보정해서 좀 더 잘 구별하고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모니터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하이엔드 모니터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밀한 색을 보려는 모니터인데 색약자 보정 모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색깔을 잘 구별하기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콘트라스트라든지 색깔을 좀 갈라놔서 색이 정확히 명료하게 구별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색깔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사무용 모니터나 이런 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기능인 게 맞고 전문가용 모니터에서는 조금은 없어도 크게 뭐 문제되지 않는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프트웨어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메인보드를 컨트롤해서 모니터의 모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라는 건데 뭐 그거야 뭐 요즘 뭐 많이 되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세이빙. 요거 절전 기능은 요즘 뭐 기본이죠.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자 전기적 특성은 아답터를 사용하는 방식. 모니터에서 내장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 게 전통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되는 전원이 불안하면 화면에 흔들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파워를 진행하기 위해선 인터널 파워 형태가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는 비용이 증가하고요. 두 번째는 AS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널 보통 파워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답터의 문제면 아답터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최근에는 이렇게 아답터 쓰는 형태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아답터가 얼마나 작고 예쁘고 잘 설계됐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전력 소비는 44W 최근 들어서 저전력 그거를 잘 지키고 있는 정도의 용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기, 무게 이건 뭐 다 중요한 의미는 없는데 무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스탠드 제외시라고 써 있는 이유가 모니터 암을 쓸 때 암은 이 지지하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알고 계셔야 적정한 지지가 가능한 암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보증기한은 1년이고 액세서리에는 파워 아답터 들어있고요. 전원 코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HDMI 케이블, DP 케이블, USB-C 타입 케이블, USB-A to B 케이블. 이건 업링크를 용이겠죠. 요 케이블이 흔치 않기 때문에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케이블도 다 넣어준다고? 야, 역시 혜자스럽네요. LG는. 보통 뭐 이제 모니터 케이블 이런 거 하나 정도 넣어주고 그러는데 배사 요거는 이제 뒤에 암을 걸 수 있는 배사 규격이 100 곱하기 100mm 짜리 요 규격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명은 27UQ850W입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따뜻한 놈이죠. 제조는 중국에서 했네요. 그 다음에 모니터 픽셀 보증 기준 요거는 이제 데드 픽셀이라고 해서 요 기준점들을 통해서 교체를 해주는 건데요. 요거는 뭐 데드 픽셀 나온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찾기 힘들긴 하는데 만약 있다면 요 조건에 해당하는 거니까 꼭 요 조건에 맞아야만 해준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펠키 여기까지. 자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좀 커서 좀 설치를 해놓긴 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얇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픈하는 위치가 있어요. 이쪽 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뒷면을 여시면 안 됩니다. 박스를 열어보죠. 커터칼을 쓰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열어? 무시하고요. 조심해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짜잔. 오 설명이 막 나와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 종이. 아답터! 오우! 진짜 연락 크네요. 흰색 케이블 일단 다 빼놓을게요. 그 다음에 다리 밑에 부분 그 다음에 세우는 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부조품을 빼고요.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를 이거 빼기 전에
스탠드를 먼저 조립을 할게요. 우선 제가 앉아서요. 케이블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요 내용물을 먼저 보죠. 자, USB-C 타입. 요 USB-C 타입은 될 수 있으면 모니터사에서 껴준 걸 사용하세요. 요게 약간 특성을 타요. 생각보다 좋은 걸 넣어놨을 거고 테스트를 이미 하셨을 테니까 그걸 쓰시는 게 좋고요. 전원 케이블, 요게 파워 어댑터. 아, 크네요.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서 애썼다 라고 생각해 주죠. 그 다음에 USB 업링크 케이블 하나, 그 다음에 DP 포트, 요건 케이블을 잡아주는 것 같고요. 요거는 HDMI 케이블, 그리고 보증서 간편 설치 안내. 그렇죠, 설치 안내는 봐야죠. 일단은 얘를 조립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부분을 빼죠. 이 아치가 참 불편한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잘 버텨주더라고요, 모니터를. 그리고 이 막대기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감이나 이런 건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디자인적으로 잘 풀었는데. 자, 얘를 여기다 꽂아서 이 뒤쪽에 돌리는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드라이버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밑에 부분에 이렇게 나사로 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는 이렇게 걸어서 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모니터를 빼보도록 할게요. 이제. 새 모니터 오랜만에 꺼내보네요. 모니터가 가벼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측면보다는 위아래를 잡고 위를 걸고 똑각. 간단히 설치되네요, 그죠? 보이세요? 일단 박스를 좀 치워보죠. 자, 모니터를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이쪽으로 좀 놓을게요. 오, 맘에 들어, 맘에 들어. 사이즈 맘에 들어. 오, 생각보다 높게까지 올라가는군요. 자, 높이. 높이 부드럽고요. 회전. 야, 이쪽 아니야? 이쪽이군요. 자, 피봇 기능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뒷면에 포트들이 좀 있으니까. 자, 맨 위에 USB-C 타입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HDMI 두 개. 그리고 USB 3.0 포트 두 개, USB 업링크 하나, 그리고 HP 헤드셋이죠. 헤드셋 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오픈박스래지만 전원이 들어오는지 봐야 되잖아요. 픽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댑터, 그 다음에 전원선,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USB-C. 저는 맥북에 연결해 볼 생각이니까 이렇게 놔두고요. 나머지는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죠. 전원이 그쪽에 있네. 일단 그 다음에 모니터 뒤에 전원을 좀 연결해 볼게요. 오, 들어왔어요. 그리고 밑에 메뉴가 있다 라는 게 표시가 됐죠. 자, USB-C 를 먼저 연결해 보죠. 오, 바로 들어왔네요. 시스템 설정에서요, 디스플레이 위치를 조금만 조정을 해주고요. OSD 메뉴 먼저 볼까요? OSD 메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카메라를 한번 세팅을 해야겠는데. OSD 메뉴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들어가면 영상 모드 전원 입력 설정이 있어요. 설정 한번 볼까요? 먼저 설정을 보면 밝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황, 용량, 색온도, 사용자와 뭐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밝기, 밝기를 일단 좀 올려볼까요? 우리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이렇게 밝기 높게 쓰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밝게 쓰면 모니터 수명이 좀 돼서 명암비, 색온도, 사용자, 따뜻한 느낌, 표준, 시원한 느낌, 색깔 조정, 커스텀하게 돼 있네요. 사용자를 일단 해놓죠. 그 다음에 입력, USB-C, 자동 입력, 화면 비율, 영상 모드, 사용자 설정, P3, 오, P3 모드, 그 다음에 sRGB,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칼리브레이션, 색 보정한 모드. 이게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사용자 설정을 했으니까 그걸로 해놓고요. 화면 조정은 이게 아까 사용자 설정에서 먹은 거 그대로겠죠. 그 다음에 색상 조정, 감마 2.2, 색온도 빨강, 초록,
기능은 다 있네요. 6가지 색깔 조절, 이게 된다고? 6 컬러 컨트롤? 6 컬러 컨트롤을 수동으로 잡을 수 있나봐요. 오, 나름 기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쓰기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따가 보자고요. 소프트웨어가 많이 결정할 것 같은데. 일반 설정에 언어, 멀티, USB-C, 자, 스마트 에너지 세이빙 모드는 저는 꺼놨습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색깔의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초절전 모드, 그 다음에 자동 꺼짐 설정, 입력별 호환 버전, 그 다음에 화면 설정 잠금. 요거는 만약에 그 세부 메뉴들을 누가 와서 눌러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OSD 크기 작게, 크게 해보죠. 오, 진작 이렇게 해놓고 할걸. 이런, 크게 보이네요. 사용시간 0시간, 사용시간도 나와요. 이거 뭐 거의 중요한 기능을 다 집어넣어놨네. LG가 각성했네요. 전문가용 모니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급하게 써야 되는 것들은 여기서 쓰게 돼 있고, 설정에서 세부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아, 이거 괜찮은데요. 이 OSD 메뉴 쓰는 방법이 상당히 불편한데, 초기에 LG에서 나왔던 이 조그 방식도 조금 불편했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 정도면 아주 편리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해놨네요. 아, 좋은데? 훌륭합니다. 언제나 제가 모니터를 테스트할 때는 꼭 보여드리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불빛이 이 조명이 있어서 얼마나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볼게요. 일단 패턴은 선명도나 이런 건 아주 훌륭합니다. 거슬리는 거 없고요. 컬러도 좋고 그라데이션도 아주 훌륭해요. 콘트라스트가 조금 세 보이긴 하는데 위쪽 밝은 쪽 그라데이션이 조금 날아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건 나중에 칼리브레이션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블랙에서의 이제 데드 픽셀. 먼지랑 헷갈려서 이거 뭐 어디 찾겠나. 네, 일단 데드 픽셀은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블랙 닷 데드 픽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또 문제없죠. 그린도 문제없어 보여요. 블루도 문제없어 보이고요. 그레이, 유니포밀러티 중요하죠. 일단 유니포밀러티가 나쁘진 않아요. 우리 테두리 쪽에 살짝만 지금 유니포밀러티가 있는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건 약간 얼룩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요 화면 텍스처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 더 사용해 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훌륭해 보이긴 하는데 역시 이쪽 테두리 조금은 유니포밀러티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패널이 테두리 한 2cm 정도에 대해서는 유니포밀러티를 따지지 않습니다. 구조상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원도 나가야 되고 이 컨트롤 케이블도 나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라는 전제하로 본다 그러면 유니포밀러티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라데이션이 중요하죠. 하이라이트 밴딩이 여기 이 부분이 거의 하이라이트가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아마 칼리브레이션을 잡고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공장도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공장도 초기 상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볼게요. 아하! 공장도 초기 상태로 하니까 그라데이션이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끝까지. 그리고 살짝 밴딩이 있긴 해요. 여기랑 갭이 조금 점프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요거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잡아보고 한번 다시 판단해 볼게요. 일단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글자도 꽤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엣지 부분도 좋고요. 그레이 감마도 지금은 칼리브레이션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또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응 속도 뭐 전 봐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서. 오, 나쁘지 않아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족스러운데 칼리브레이션을 잡고 정밀하게 측정하고 나서 한번 더 봐야지 이 모니터에 제대로 된 성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27인치 LG에서 나온 울트라 파인 모니터, 모델명이 27UQ850W 모델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일단 오픈박스하고 제품에 대한 품질이나 뭐 기능들이나 이런 거 잠깐 봤고요. 추가 영상으로 해서 제가 이거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해서 색깔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 다음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LG에서 나온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의 기능들, 그리고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세팅을 통해서 모니터의 품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